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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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전야제 초대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이렇게 노래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으로 못된 놈이라는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저는 백천강 씨를 만나러 무대에 올라오긴 했는데 저기 계신 분들 사실 무대 위로 부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정말 매력적인 팬클럽을 몰고 다니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항상 팬분들이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네. 항상 제 콘서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더 목이 안 좋은 상태 때도 에너지가 막 나오고 아플 때도 힘이 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응원해 주니까 뭐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어쩜 백청강 씨의 노래로 에너지를 얻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함성으로 에너지를 얻는 백청강 씨 모두가 윈윈하는 게 이 무대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좀 더 목소리 들으시라고 제가 인터뷰하러 올라왔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면 큰 소리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도 한번 여기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부산, 네, 네, 뭐 하신 말씀이라도, 네, 우리 부산, 부산에 오시면 사실 다들 뭐 해운대 이렇게 떠올리는데, 해운대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보셨어요? 네. 백사장 밟아보셨어요? 네, 뭐 백사장은 밟아봤어요. 그때 한번 봤었는데 아무도 없을 때. 아, 네. 몰래. 아무도 없더라고요, 새벽에. 우리 팬클럽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 내가 갈 수 있었는데. 정말. 그죠? 내가 가서 거기서 같이 걸을 건데. 네. 그럼 부산에서 영화 보신 적은 있어요? 아니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께 멋진 공연만 보여드리지 여가를 즐기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부족한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뭐 요즘 공연하고 지내요. 네, 그리고 앨범 작업도 네. 하시죠? 네, 이제 17일 날에 네. 싱글 앨범 발표하거든요. 네. 여러분도 네, 알고 그래서. 계셨잖아요, 그죠? 너무 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근데 여기서 싱글 앨범에는 나오지 않을 어떤 부르셨는데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못한 노래가 있다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백정강 씨 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죠? 그 영화에 아세요 여러분? 가수로 나오셨었대요. 밀정이라는 영화. 저 그 영화 봤거든요. 분명히 안 나오셨어요. 통편집 됐다고. 뒷모습만 나와요. 뒷모습만. 뒷모습만. 뒷모습 나왔다고. 네, 맞아요. 뒷모습 나왔는데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네. 네, 통편집. 사회참에 부르셨어요. 네네네.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한 소절만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가물가물. 네. 네. 한 소절이라도.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지 네. 알아요? 모르면 못 들어요. 광막한 네네. 오케이. 오, 진짜 짧게. 진짜 짧게. 네, 이거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네. 시작. 광막한 광야에 인생아 나의 무언가. 네, 가사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아니 어떻게 이 지금 밝고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 아슬하게 전 그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도 모르는데 편집됐으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듯이 느껴질 정도로 감성이 정말 풍부하시네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 당시에 네. 네, 그거 촬영할 때 전 뭐 짧은 소절 한 소절만 부르는 네. 거였거든요. 네, 뭐 길게 뭐 1, 2절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장면만 하는 거였는데 네. 그래가지고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촬영에? 전 한 그냥 길어봤자 뭐 한 시간이겠다. 한 시간? 네.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새벽부터 그 다음 날 새벽 아침까지 한 8시인가 그때까지 촬영을 그 장면만 그랬는데 통편지 된 거죠. 네. 이런 슬픈 이야기가 또 없습니다. 근데 네.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럼 출연료 받아요 못 받아요? 궁금하셨잖아요, 그죠? 받아요 못 받아요? 출연료는 안 받았어요. 못 받은 거 아니고 안 받았어요. 네, 안 받은 거죠. 아 네네. 왜요? 뭐 저는 일단 그 영화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 일단 그런 큰 배우분 선배님들이랑 언제 한번 그렇게 네. 또 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해가지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정말 네, 마음으로 네, 가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꼬박 하루를 그죠? 네. 그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묻고 따지고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아니 그래도 아쉽다. 안 따졌을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계신 영화 관계자 살살 계실 텐데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백정강 씨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영화 속에서 볼 수 있게 멋진 가수, 배우도 좋고 어떤 역할, 네. 아주 멋진 역할로 백정강 씨 오래오래 필름 속에 담기게 한번 출연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 곡이 남았어요. 사실 앙콜곡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해서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에 제가 인터뷰를라도 이렇게 좀 길게 해봤습니다. 마지막 곡,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